어, 맞았다! 뻥! 하하하! 맞췄지롱. 헤이! 거의, 아, 맞출 수 있었는데. 오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억수로 레벨이요? 너무 늦게 찍어주신 거 아닙니까? 올려도 되니까요. 아 뭐야 올라갔어. 올라갔어. 탈 치워가지고 뿡 한다더니 왜 저기 올라갔어. 니 왜 차 타고 다녀요? 친구 어디 갔냐? 안 돼! 어디에서 맞으신 거예요? 허허허허허. 기간이요? 아 근데 데미지는 그 원거리 공격은 잘 돼가지고. 야 돌격 돌격. 어 안 맞았다. 하 안 맞네. 응은 안 맞네. 와 잘 안 맞는다. 나 바보님 안녕하세요. 맞았다. 뭐야? 뭐야? 왜 그걸 휘둘러? 내 쥬엇! 저 죽이려고 하셨죠, 지금? 아니, 저 죽이려고 했어요. 뭐야? 핑킬 재미라고요? 재밌으면 안 좋지. 딘킬이 재밌으면 안 되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홍캠이야, 홍캠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근데 뭐 별거 없어가지고.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오! 미쳤다, 너 어디에서 쳤냐? 사람 있어요, 사람. 아, 폭발물, 폭발적인 소총 갖고 있다. 폭발적인 초총 갖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와씨 깜짝 놀랐네. 요거 추가하는구나. 죽였어요. 잠깐만요. 두 배죠? 죽였다. 이생무기 한 번만. 이생무기 한 번만. 이생무기 한 번만. 스펙만 봅시다. 한번 스펙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생무기. 대탄스나 대탄스네요. 대탄 쓰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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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무기 스펙입니다. 70이에요. 요거 10에다가 70 주는 것까지 해가지고. 스펙표가 가려져서 따로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대기실엔 금괴가 보여도 게임에 들어가면 금괴가 0이 되는 버그 때문에 스펙표를 뽑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기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스텔시 스트롱홀드와 크래기 클리프 사이의 섬에 가면 폭탄이라는 NPC가 있습니다. 폭탄에게 600금괴를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쏘면 뚫어뻥을 발사하고 맞추면 10의 데미지를 주고 잠시 뒤에 뚫어뻥이 터지며 60의 데미지를 줍니다. 이렇게 뿅 날리면은 맞추면 10 들어가고 못 맞춰도 이거 폭발 데미지 줘가지고 어 맞았다 뻥 아하하 맞췄지롱 헤이 거의 아 맞출 수 있었는데 오호 맞췄다 빠바밤 뻥 하하하하 아 근데 내가 너무 낭비하기는 한다 내 탄 있나요? 맞췄다 빵. 아, 요거. 아, 그거. 바운서가 없어. 바운서가 없어. 야, 대판 내놔. 어 대탄 내놔 대탄 내놔 대탄 내놔 대탄 내놔 대탄 내놔 대탄 내놔 쟤네 저게 그대로 있나? 어 요거까지 이거는 양보할게요 이거는 양보할게 신화무기 안씁니다 어딨냐? 어디있지? 저게 그대로인가? 뭐야 어딨어 얘네? 근데 좀 색다르게 하려고 그랬나봐 죽는거 아니죠? 아 저기 있구나 이색무기 쓰러 갑니다 이색무기 쓰러 갑니다 5발이죠 지금 5발 계속 쏩니다 어 죽였다 와 나이스 호잇 호잇 맞췄다 호잇 잠깐만 잠깐만 저 막힐 좀 막힐 좀 막힐 좀 너무 애 같나? 이거 터지거든요? 죽어라 아 재밌었다 찌찌 아 신화무기 똥 아니에요 찌찌 재밌었습니다 아 이거 더 재밌다 이거 재밌다 진짜 개꿀잼이다 아 이색무기 개꿀잼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개꿀잼이야 사기까지는 아닌데 개꿀잼이에요